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하.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호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작년 2004년도 7월 달에 뭐 일간 신문에 그 어떤 역학자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저 기재한 신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음력 달력이 그 잘못돼 있다. 표시가 기륭이 잘못 표시돼 있어 가지고 이 달력을 보고서 출산일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대소사를 잡아줬는데 이것들이 막 다 잘못됐다는 이런 얘기들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나온 신문 내용이 있는데 요걸 한번 보고서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학하는 역술인들이 이렇게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음력 달력의 오류투성이다. 기륜과 기릴과 흉일이 뒤죽박죽되어 있다. 좋은 사주를 만들려고 제왕절개 수술 시간까지 맞추는 세상에 날짜가 틀렸다니 말이 됩니까? 뭐 이사나 결혼 등 전통적으로 집안 대소사를 정하는 데 기준이 되어온 정부 공인기관의 역법이 오류투성인 것으로 드러나 서민 생활에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즉 기릴이 흉일로 변하고 자칫 개인 사주까지도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뭐 기릴이 흉일로 변하고 사주까지 바뀐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합삭 시간을 제도적으로 잘못 계산해서 기후와 날짜, 일진이 엇갈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돼요. 예를 들면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20년간 만세력 일진이 뒤바뀐 달만 모두 8개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1995년 그 7월 1일을 예를 들어서 기미일이지만 경신일로 잘못 표기됐고 이로 인해 29일까지 있어야 할 그의 6월이 30일까지 늘어나서 연쇄적으로 한 달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만세력을 믿고 제왕절개 수술이나 결혼 날짜를 잡아준 것을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 이대로 돼서 사실이라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개념들이 틀렸기 때문에 근거까지 제시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 도표를 다시 한번 봅시다. 특히 중요한 것이 뭐 95년 예를 든 날이다. 95년 음력 7월 1일은 기미일이지만 경신일로 잘못 표기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기미일이지만 기미일인데 경신일로 잘못 표기됐다. 자, 이걸 한번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음력의 날짜 표기가 잘못된 것이지 실제 그 일진이라든가 간지력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심각할 건 그렇게 없습니다. 우선 그것이 결론인데 지금 내용만 봐서는 많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 봅시다. 여기 경신일이라고 예를 들어졌거든요. 경신일. 그럼 경신일 앞뒤로 한번 날짜를 따져봅시다. 경신일, 기밀, 그 다음에 무오 이렇게 보죠. 무오, 기미, 경신, 신요 이렇게 날짜는 흘러갑니다. 이것이 1995년도입니다. 그래서 95년도라 했죠. 95년, 95년도 음력으로 칠 때 그 7월 현재 어떻게 표시됐다는 얘기입니까? 7월 1일이 경신일이 7월 1일로 표시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원래는 이 경신일이 7월 1일이 아니고 그 기미일이 7월 1일이야 되는데 경신일이 7월 1일로 표시가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잘 보십시오. 실제 그렇게 된 만세력에 보면은 지금 실제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경신이 7월 1일이 돼 있고 그다음에 기미일이 6월 30일로 표시가 돼 있고요. 무일이 6월 29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신일이 7월 2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이 원래대로 치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원래대로 치면은 이 경신일은, 자, 경신일은 7월 2일이 되고, 이 기미일이 7월 1일이고, 무일이 6월 29일이란 얘기죠. 그 얘기는 원래 무일은, 6월 달의 음력이 29일까지밖에 없고 30일이 없는데, 이 30일을 집어넣음으로써 하루씩 밀려서 실제 7월 1일이 되는 기미일이 그 6월 30일 표기가 되어 있고 7월 2일이 되는 경신일이 그 7월 1일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실제는 7월 3일인
그 신유일이 7월 2일 표기가 있음으로써 그 하나씩 전부 다 그 땡겨지고 밀려졌던 이런 현상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길일과 흉일이가 역부부에서 모든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음력입니까? 양력입니까? 굳이 치면 양력이라 하지만 음력도 아니고 정확히 친다면은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니고 간지 표기가 되는 겁니다. 간지 표기. 자, 그, 다음은 양력으로 표기한다면요. 이날이 양력으로는 7월 그 6월 20, 그 무일이 6월 29일 양력으로는 7월 26일이 됩니다. 이게 양력입니다. 양력. 그리고 양력일은 27월 27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신일이 양력으로 7월 28일이 되고요. 신의일이 양력으로 7월 29일이 됩니다. 자, 봅시다. 지금 이 동양, 그 특히 동양, 동아시아 지방에는 각자 날력, 음력, 태양태 음력을 주로 많이 사용하지만 먼저 태양태 음력이 뭐라겠습니까? 음력에다가 양력의 절기를 집어넣어서 절기에 맞춰가는 것이라겠죠. 그래서 1일과 15일 이런 개념들은 뭡니까? 간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음력은 그 합삭, 삭과 망, 즉 보름달과 초승달 개념처럼 달의 그 주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겠습니다. 그 자체는. 그런데 그 일본이나 뭐 중국, 뭐 대만 할 것이 동아시아 지방에 음력과 양력은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뭐가 똑같습니까? 간지력만은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를 갑신년이다 아니면 을유년이다, 을유년 갑신년이다 아니면 그 정축월이다 무인을 할 때 그 월에 따른 간지의 표기는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그 양력과 음력은 달라도요. 중요한 건 간지 표기가 되는 겁니다. 현재 여기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가 틀린 겁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이 경신일이 음력으로 원래는 7월 2일이 되고 기미일이 음력으로 원래 7월 1일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무오일은 6월 29일 맞습니다. 무오일까지는 맞는데 95년 음력 6월 29일까지는 맞는데 양력으로 치면 7월 26일이 되죠. 양력 7월 26일, 음력으로는 6월 29일까지 맞는데 음력으로 32월이 30일이 없는데 30일을 넣다 보니까 음력 표기가 한 달씩 밀린 겁니다. 그러면 음력으로 보름날 실제 달이 뜨는 보름보다 하루 뒤에 이렇게 날이 잡히니까 하루에 오차가 생기겠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뭐라 하겠습니까? 저 뭐 제왕절개 수술이나 결혼날짜 잡으면 문제가 되고 길일과 흉일이 막 뒤집박죽이 섞인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길일과 흉일이라 이런 중요한 것들은 물론 일부는 그 음력까지 따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것들은 간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간지는 뭐냐? 태양과 기준으로도 한 절임 내에 지구 1자전에 한 간지만 배속이 되면 즉 간지 배속의 차이만 없다라면 양력 날짜가 어떻게 표기가 되든 음력 날짜가 어떻게 표기가 되든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이 시기 중에 이 시기 절임일 중에 경신일과 기미일은 어차피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력으로는 역시 음력으로 7월 1일로 하든 6월 30일로 하든 이것은 양력으로 7월 27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력으로 7월 1일로 하든 7월 2일로 하든 양력으로는 1월 28일이 되는 것인 거고 경신일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즉 이 간지 내에 기미와 경신과 신유는 각각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간지 내 그 패턴만 즉 한 일 자전에 이반 이 간지를 두 번 대입시켰거나 아니면 간지를 빼고 대입시키지 않은 이상은 순차 문제 없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즉, 그 제왕절개 수술이 됐든 사주 뭐가 됐든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즉 누군가 나는 그 95년 태어났는데 음력으로 7월 1일 날 태어났더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날이 7월 1일이 아니고 7월 2일인데 7월 2일이 잘못돼 있더라 이렇게 할지라도 그날을 그날이 경신이란 자체만 이것만 유지가 되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날짜가 어떻게 되든 만약에 경신일이 두 번 표시돼 있고 다음 신유일로 갔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만 다행히 이 간지 표기는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 역대 이래 여러 가지 애매한 말들이 있지만 어느 시기 이후부터는 이 간지 표기 자체에서는 큰 문제 없이 적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신문에서 났던 내용처럼 그 사주나 만세 자체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들은 약간은 그 개념이 잘못 오도가 된 겁니다. 즉 정확히 얘기한다면은 음력의 날짜 표기가 잘못된 것이지 간지를 표기하는 일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얘기가 난 김에
한 가지 더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년이 며칠입니까? 1년이 365일이죠. 우리 지구가 이 공전을 이렇게 태양을 주위로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데 365일이 걸린다는 것이죠. 즉 일 자전에 하루씩을 계산해서요. 그렇죠? 자, 태양이 있고요. 이 태양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구가 타원 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지구가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어느 점까지 오는데 365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365일과 360일이라는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우리가 그 원 운동을 각도로 표시하면 몇 도입니까? 원은 무조건 360도죠. 우리가 수평은 180도고 직각은 90도고요. 이 90도 내기하는 원은 한 바퀴, 즉 한 바퀴 도는 원 운동은 어떤 형상이 됐든 360도를 의미합니다. 원 운동은 어떤 형상이 됐든 360도를 의미하는데요. 자, 혹시 그 이 원 운동이 원이 이렇게 좀 찌그러졌다 해서 삼각형이나 아니면 우각형으로 찌그러졌다 해서 이렇게 막 찌그러진 중심점을 두고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돌 때 막 찌그러져 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돌면은 한 바퀴 돌아오는 각도가 좀 더 크게 될까요? 한 400도, 500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한 바퀴 돈다는 자체는 무조건 어떻게 돼도 관계없이 360을 의미합니다. 이 찌그러졌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 원주가 길어지고 테두리가 길어질 수는 있어도 원 운동으로 칠 때는 한 바퀴 도는 자체가 정확히 360입니다. 자, 근데 지구를 자 360이면은 딱 좋은데 하필이면 365일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 가지 전제는 자전이 꼭 하루에 즉 일자전이 전체 그 태양 궤도를 지구가 돌 때 1도씩 딱 돌아가지고 꼭 360을 맞추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원래도 칠 때 자전 공전 주기가 뭐 400이면 어떻고 600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구는 공교롭게도 360에 근접한 365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360과 365의 의미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그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지구 태양 주위를 지구가 자전할 때 하루에 약 1도씩을 돈다고 얘기합니다. 1 자전 1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360의 개념으로 모든 개념 형상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 달은 30일씩 쳐서 12달이면 360일이 되죠. 그런데 실제는 5일이 더 남다 보니까 정확히 치면 5일하고도 며칠 또 짜투리가 좀 있죠. 이렇게 남다 보니까 여기 자꾸 윤희를 집어넣고 집어넣어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현상입니다. 물론 큰 흐름으로 본다면 거시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그 공전 주기 자체도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일단 365일의 개념으로 잡아놓고 봅니다. 즉 그 얘기는 해피름은 360이 아니고 360을 돌려야 한다는 360일에 즉 일 공전이 360일에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인 거죠. 이렇게 놓고 볼 때 왜 360이 아니고 하필이면 365일이 될까요? 이 365일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봅시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지축이 기울었기 때문에 삐딱하기 때문에 365일이다. 혹자는 타원이기 때문에 지구가 365일이다. 정원이면 360일일 텐데. 맞습니까? 지구가 타원이든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원주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한 바퀴 도는 원은 무조건 360의 전제가 들어가니까 그 측면, 그 평면으로 볼 때 360을 넘어가는 원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겹치기 전에는요. 뭔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360인데 실제는 360으로 나타난 이유는 뭐냐? 그것은 간단한 겁니다. 원래는 지구는 360으로서 즉 하루에 정확히 1도로서 도는 것을 원칙으로 잡아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360이 넘는 것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동안에 태양 역시 공전을 한다는 얘기죠. 즉 지구의 공전 축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제가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돌아서 원위치를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때 원위치라는 것은 누군가를 즉 여기 관찰자 시점으로서 원위치가 오는데 이 관찰자가 변하다 보면은 애초에 원위치가 한 바퀴 조금 더 가서 지나친다는 얘기죠. 그걸 다시 표현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원운동으로만 딱 끝난다면 어떤 형태의 360이 됩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돌든 이렇게 돌든 관계없이 원운동은 360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됩니까? 360을 도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지구가 자전을 공전을 계속하는 동안 태양 역시 공전을 합니다. 미묘하지만 이것은 지구가 자전을 하는 동안 자전을 하는 동안 지구 역시 공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체가 변하고
또한 우리가 그 달이 지구를 도는 주기를 얘기할 때 통상 항성월과 그다음 상망월로 얘기하죠. 상망월은 인간이 그 태양을 기준으로 관찰하는 시점을 얘기하고 항성월은 멀리인 항성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 항성월보다 항성월이 원래는 공전 주기인데 그 항성월보다 우리가 관찰하는 상망월이 사실은 좀 더 길죠. 그래서 뭡니까? 그동안에 바로 그 지구 자체도 이동을 하기 때문에 태양과 지구가 동시에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즉 축의 이동 때문에 즉 원래 300기만 딱 돌면은 360으로 끝인데 그 300기 도는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이 축이 이동하다 보니까 원위치에 온 상태에서 이렇게 원위치에 온 상태 길이는 똑같은 길이를 봤지만 이미 정확히 친다면 이만큼 간 것 같은 현상이 되는 거죠. 즉 이렇게 간 것이 이렇게 이만큼 즉 한 바퀴 돌고도 약간 오차를 지난 이 부분이 이동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틈이 벌어지다 보니까 관찰차 시점으로 오려면은 이렇게 나타난 개념이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이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들 즉 지구의 공전축이 이동하는 부분 때문에 바로 오일에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래의 개념은 360인데 실제는 365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지구의 일 자전도 정확히 360도지만 360도가 아니고 실제 느껴지는 것은 360 한 조금 더 지나야지만이 정확히 그 나타난다. 과정이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360과 365를 기준하면 우리가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실제 우리가 나타나는 건 뭡니까? 365가 나타나죠. 365가. 그런데 그 원리는 뭡니까? 360인데 365로 나타나죠. 왜? 축의 이동 때문에, 공전 축의 이동 때문에. 바로 이것을 우리가 지금의 개념들 얘기한다면은 실제 원래 원이 되는 것은 뭡니까? 절대적 개념인 거죠. 절대적 개념으로 치면은 360인데 상대적 개념은 365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어느 것이 원칙이고 어느 것이 현실입니까? 예. 360은 원칙이고 현실은 365가 현실인 거죠. 우리가 5행이 기준 원칙인 거고 현실은 4행과 그다음 6행이 되듯이 바로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360과 365의 개념은 원칙과 현실의 개념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달력을 우리가 일 자전을 하루로 쳤을 때 이것은 365, 즉 1년이 360이 아닌 365의 개념으로 되니까 변수가 생기게 돼 있죠. 바로 이것이 현실의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달력을 365의 절대적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다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항상 절입과 절입에 따라 딱딱 끊어지는 즉 1년에 365일을 그냥 360으로 나눈 거 가지고 하루의 개념을 잡아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365를 가지고 나눠집니다. 자, 우리 현실은 음양오행, 오행의 원칙이 사행으로 나타나는 개념이라겠습니다. 그렇죠? 자, 현실은 오행의 원칙이 사행으로 나타나고, 자, 그 다음에 대신에 또한 사행 속에서 사행이 육행으로 나타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럼 원칙은 뭡니까? 360이 원칙인데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은 365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개념을 볼 때 360 개념에서 현실을 바라볼 수도 있고 365 개념에서 현실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60 속에도 또한 360의 원칙과 365의 현실을 나타나고 365 속에서도 360과 365로 또 나눠서 네 가지 기준으로 현실의 어떤 흐름들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오늘 공부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지지의 사행 속에 존재하는 사행의 개념과 그리고 나중에 12운성이라는 어떤 그 또한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의 근간이 되는 바로 그 사행의 그 각 계절 12지지의 순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행에 있어 사행은 지지의 사행은 그 음양간을 배속시키는데요. 각각 그 자신의 본기와 사행 모두에는 토가 포함되어 있고 자신이 마주보고 절대적으로 마주보고 상대하는 그 오행을 제외한 나머지 사행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목을 예로 들면은 금을 꺼린 나머지 개념 속에 자신의 오행 기운이 있고 그래서 목은 신유술, 금을 의미하는 신유술이 오기 직전인 미토 속에 즉 미 속에 그 자신의 음간인 을목을 집어넣게 되고 그다음 금이 신유술이 지나서 바로 시작되는 해 속에
자신의 시작을 알리는 양간인 감목을 집어넣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